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많이 좀 빗나갔는데 하여튼 대대이사장이가 들어올 때는 도피를 해야 하는 과정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다음날 예. 민간복을 갈아입고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아, 그거 좀 자세히. 예. 부들부들 떠는데 자, 야, 그럼 너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물어봤죠. 그 대대장님하고 이제 그 대대참모들하고 뭐 중대한테 걱정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그 차량 뺏긴 과정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과 다 뺏기고 다 그 취재했던 메모신 유소총 또는 뭐 통신장비 뭐 등 음어 예. 음어라는 건 이제 암호 숫자 같은 걸 해서 그 해석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의 그 의사 소통할 때 무선 소통할 때 노출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어라고 하는 것은 네. 막 그런 것들 다 뺏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뭐 뭐든 비밀이 많이 샜네요. 아이 그렇죠. 네. 뭐 사람... 근데 그 전부 그 대대 이사장에만 공안 상태였겠습니까? 그 마음 놓고 오던 그 운전병하고 운전병 옆에 한 명씩은 선탑자가 있다 본다면은 아마 꼭 장교들이 꼭 선탑자만 아니고요. 우리 저 부사관 지금 이제 부사관이라지만 그때 뭐 선임 하사들 뭐 중사 상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분이 선탑자로 왔을 겁니다. 네, 네. 그럼 45명 곱하기 45대 곱하기 이해해 보세요. 90대 90대. 아. 운전병 45명에 선탑자 45명 90명입니다. 45대 네. 나셔도 자 그거는 그만하고요. 예. 네. 잠깐만 휴식 시간 조금 이제 1분만 내가 네. 알리. 예. 예. 마이크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예, 고성능 소니 캠코더로 예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지금 이게 시스템 저기 예, 업데이트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전에 빵빵하게 나오던 소리가 지금 안 먹히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예, 늦게 오시는 분들 참으시고 되도록이면 이어폰으로 들어주십시오. 네, 이어폰으로 들어주시면 잘 들린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렇게 소리를 이야기하시면 진행하는 저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지금 여건은 어렵고, 예. 제가 지금 세 번째는 지금 모든 것을 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자세히 듣고 싶으면은 예. 이 녹화를 통해서 예.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방송을 하시는 우리 최중희님을 격려하는 최대희님은 격려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조금 참으시고 네 앞으로 자꾸 늦게 들어가지고 예, 소리 불평하시거든 이어폰을 예, 사용해 주십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댓글창 우리 채팅창을 예, 뭐 폰트 개선하고 이런다고 아마 업데이트를 만들어낸 모양인데 예 이상입니다. 우리 최종원 대위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성원을 보내주세요. 계속 진행합니다. 자, 말문이 열렸어요. 그대로. 네. 그 공황 상태에서 다 이제 도망친 겁니다. 그때. 네. 근데 대대 이사장은 이제 어느 골목길을 들어갔다가. 네. 예.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참, 숨어 들어갔는데. 참 어렵게 입었네요. 예. 거기는 마침 광주 시민들이 이제 그 조무들이 많아갖고 마침 거기는 또 간부, 경찰 간부 집이었습니다. 경찰 간부의 어머니께서 할머니 예 그 대피 시켜주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들어올 때까지 밥도 먹고 예 또 들어올 때는 이제 복장이 이제 민간 복장으로 아 그렇지 사복으로 예 예 오는 도중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지,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는 이제 대참모부에서 보고를 하는데 부들부들 떠니 사시나무 떠듯이 예 부들부들 떠는데 아, 제가 보기에도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 직접 목격하니까 예 그래서 빨리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대대참모부에 그 야전 침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꾸 캐묻지 않고 네 빨리 좀 시원하냐 좀 제발 네. 그냥 침대에 누웠죠. 대충 그 얘기만 듣고 예 우선 사람부터 살아야 되니까 예 자면서도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아유, 예. 나 진짜 그때, 그날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 예. 근데 이제, 지난번 연안부대에서 만났는데, 그 참 창피한 얘기지만, 본인도 그런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표현을 하는지 아십니까? 무장해제됐다고. 아. 예? 저는 그 표현을 들을 때 얼마나 내가 그 이게 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작전을 해도 이렇게 작전을 못하고 이게 육눈수송 온 사람들 경계 대책도 안 세워주고 연락도 안 해주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나 도통 그 연대 이사장 대대 이사장 교가 며칠 지나니까 이제 저희가 거기 한 이틀 있다가 이제 거기서 다른 데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네. 시내로 관통할 수 없이 네. 관통하지 못하고 포병학교에서 성무대에서 예. 북쪽에 비아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비아. 예. 요새 고속버스 타고 가면은 예. 저 간이 정거장이 있습니다. 비아에 내려줍니다. 네. 아파트 단지가 들었었어요. 예. 비아를 경유해서 그때는 들판이죠. 거의 다 들판이죠. 예. 지금은 또 아파트 단지에 들었어요. 예. 아 지금은 40년이 가까이 되니까 뭐 예. 개벽했죠. 전부 예.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거의 그때는 장성거 언덕 올라가기 전에 보병학교 훈련장도 있었고요. 예. 그 고속도로 옆에서 보입니다. 그 비아 지방을 통해서 비아 예. 지역을 통해서 북쪽을 경유해서 저쪽 광주 그 교도소가 있는 담양 쪽 방향으로 우회를 했습니다. 우회. 예. 차량 타고서 우회를 해서 네. 교도소로 갔습니다. 광주 교도소로. 아, 아 예. 그 광주 교도소를 이제 그 담당했던 부대하고 임무 인수위가 된 건데, 일단은 이제 그 광주 교도소 담벼락 앞에 그 소나무 숲들이 좀 있었습니다. 소나무 숲들이 이렇게 정렬 돼 있듯이 이렇게 된 데가 있습니다. 그 거기에다가 이제 군장을 풀어놓고 거기에 텐트를 설치하고 임무 수행을 갔는데 인수인계 받으러 나갔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으러 나갔는데 그 교도소가 그 옆 오른쪽에는 그 당시에 남해 고속도로라고 불렀습니다. 남해 고속도로. 그 동광주 IC가 있는데 동광주 IC는 한 그 교도소로부터 한 300 좀 200 내지 한 300m 좀 앞에 떨어져 있고요. 예. 우측으로는 남해 고속도로가 뻗어 있습니다. 남해 고속도로는 그 당시에 2차선이었습니다. 2차선이었고 평면 그 광주 동광주 IC가 네. 평면 교차로였습니다. 평면 네. 그 평면이 뭐냐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기가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 예예. 예. 신호받았다 들어오는 거. 예. 평면 그 IC였다 보시면 예, 되고요. 예. 아이고. 네. 그러니까 딱 나갔는데 네. 광주 그 교도소 앞에 이제 와서 이제 그 성공수여단 예. 제가 어느 지역대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거기 이제 지역대 뭐 중대장학원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아, 예. 바로 그 지금은 서희 어제 가보니까 예. 뭐 서희 센트럴 파크인가 해서 그 토목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아파트 예. 그 동광주 IC 바로 옆에. 아이고 그거 또 다 들었어요. 대책 보고 왔죠. 근데 그 앞에 길가 앞에 뭐가 있었냐면요.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주유소. 예, 예 주유소. 네. 제가 주유소 앞에서 상공수 여단의 그 지대 중대장하고 지역대 중대장하고 임무교대했죠. 임무교대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딱 보니까 그 주유소 앞에서 보니까 밑에 떨어진 게 이제 탄피들. 아. 탄피들을 막 봤고요. 아, 탄피들이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우리. 뭐 사격 한 거가 있겠죠, 사격. 예, 예. 그 다음에 뭐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은 이제 차량들이 FV0 트럭이 남해 그 동광주 IC에서 남해 고속도상에 거기까지 갈 수는 없었지만 한 세 대 정도가 있었고 예. 그 진입로 그 사이에 광주 시내로부터 그 문화동인데 여기가 문화동인데요. 예. 예. 문화동에는 서방사거리에서부터 예. 쭉 올라오는 길인데 예. 그 문화동하고 그 고속도로 진입하는 그 사이 길이 있는데 거기도 또 한 FV0 트럭이 한 세 대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빵꾸란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한 6, 7대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광주 시내에 나가는 방향에서 교도소 방향으로 들어온 군용버스가 있었습니다. 네. 아까 좀 뭐 저 장교들 뭐 수송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새 차입니다. 그 새 차에 차체에 보니까 무수히 총탄을 맞았습니다. 아. 운전석하고
유리창 깨져버리고. 예, 그게 민간인 차량인가? 아, 그 탈취된 차량이었죠, 그건. 아, 민간인이 예. 아니고. 아, 예, 예. 예. 그거는 그 군용버스인데 탈취된 차량이었습니다. 군용버스가 탈취됐던가? 네. 와. 그 아시아 자동차에서 막 군용버스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장갑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하지만. 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이제 차량이 차체 표면과 우아진 게 한 만 100여 발, 50발에서 100여 발, 50발 이상인데 아, 한 100여 발, 지워보진 않았지만 뭐 땄지네 그럼. 네, 그렇게 됐고요. 근데 그 왼쪽에서 딱 보니까 ABC라는 이렇게 방송 카메라에 ABC라는 아, 간판이 있으면서 네네. 딱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 ABC 방송 기자지니까 보니까. 아, 예. 그 선합니다, 저 아직도 그 자리가.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원들을 이제 인수위가 됐으니까, 네. 그 인수위가 말 때 뭐 돌진해 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차량으로 돌진하고, 예, 예. 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 그래. 이제 배치를 이제 시키는 겁니다. 잠깐만. 여기 우리 황소그룹이라는 분이, 예. 82년 11월 3일에 입대해가지고, 6주 동안 양평 신병 교육받고 12월에 24만 62였는데 이중대에 자매 배치받았대. 우리 올해 그분 조교사 아니 예. 우리 중대장 예. 밑에 있었구나. 예. 예. 황소그룹님 부인중대장 황소그룹 한 반갑다 해주십시오. 예. 황소그룹님 반갑습니다. 제가 떠난 이후에 우리 후임중대장 거 같이 계셨군요. 예. 예. 우리 이시투단 전우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그 79년부터 해서 81년 사이에 만난 그 전우들을 한 20여 명 지금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대장 두 명이 한 명은 대령으로 입편했고 한 명은 장군으로 입편했습니다. 예. 같이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예. 약간 때라면. 네. 다음에 선임하사도 만나고 있고요. 예. 다음에 분대장 또 중대원 뭐 전령도 있고 뭐 한 20여 명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12월 달 또 초에 또 만납니다. 아, 1년에 한 두 번씩. 예. 뭐 경조사 있을 때는 수시로 가고요. 네. 그런 일을 지금 그 5685 전우회입니다. 5685 전우회. 그게 천설이 있는 그 연대죠. 지금 여단으로 됐지만. 천설에서 그럼 막국수 먹으면서 만나겠네. 그런 방법도 이제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공수부대하고 인수인계를 한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하는데. 예예. 예. 제가 어저께 이제 이틀 동안 대표님하고 영광과. 방주를 사전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보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어저께 올라온 이제 저 서방사거리라고 저희 그 이중대에 이소대장이 배치됐던 곳입니다. 예. 예. 그 맞은편 대각선 쪽에는 주유소가 있었고요. 예. 서방사거리에 그 맞은편 대각선 쪽에 있는 건물을 3층에 이제 올라가고 우리 이소대장이 거기 점령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간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 예. 또, 이거 진압 당일날이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그 진압 당일 아직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예. 거기서 이제 교도소 앞에 있는 그 주유소 앞에서 이렇게 시내 쪽으로 이제 왔습니다, 제가. 예, 예. 이게 살짝 오르막이고요. 예, 예. 오르막이면서 다시 저쪽 밑으로 내리막입니다. 예. 그 언덕이. 지금 어저께 가보니까 홈플러스가 왼쪽에 있었습니다. 아, 예. 그 홈플러스 맞은편에 예. 숲이었습니다. 숲. 예. 자 숲에 제가 우리 3소대 화기분대장 외 두 명을 배치시켰습니다. 측방에. 예예. 도로 측방에. 아하. 어떤 그 무기였냐면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로켓포 직사각입니다. 60mm 로라고 그걸 배치시켰고 그 다음에 도로 경계초소를 운영했습니다. 그 언덕에는 60mm 이제 측방에다가 돌진해오는 게 있으면은 이제 그거 막기 위해서 배치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도로 경계초소를 운영했는데 23일날 이제 가갖고 27일날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거기 한 4일간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보급품 무반이 안 됐습니다. 보급품 무반이 다 차단되고 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 4일 동안 교도소 밥을 먹었습니다. 예.
그 죄수들이 먹는 밥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똑같이 먹었습니다. 밥이 좀 시커멓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세한 생각도 안 나는데 그 하루 비 오는 날이었는데 예. 지난번 우리 그 이중대 중대원 전우가 예. 아, 좀 경조사가 있어서 제가 대구 경산을 갔다 왔는데 예.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아, 중대장님 그때 비 오면서 염전부 본 거 생각 안 나십니까? 밥 먹던 거. 아, 아 그래 염전부 생각 난다. 염장부 좀 예, 예, 예. 염전부라도 염장부라도 하지요. 예, 예. 염전부. 아. 예, 예. 그게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염정모 같구나 그때 막. 아, 우리는 염정모. 예. 밥은 시커먼 거 먹었어요. 예, 예. 그러고 있으면서 저희는 이제 계속 경계 임무라고 도로 그 통제하에 이제 광주 시민들이 예. 담양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왜 보급품 뭐 뭐에 처단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희가 이제 관할하고 있으니까 수상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통과시켰습니다. 아, 네. 예, 이게 딱 봐서, 그런, 그, 하루 뭐 벌어먹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아유, 참, 인자하셔라. 아유, 그런 분 많습니다. 네네. 뭐, 이렇게 좀, 드는 있지만, 예. 정말 어렵게 사는 분도 많습니다.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지금 경제가 많이 좋아졌지만, 네.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다 통과시켰죠? 아, 예. 제가 다 통과시켜. 그리고 그때가 한참 그 딸기니 야채 수확철이었던 모양이라. 아, 그렇군. 예, 그래서 그렇죠. 저, 그, 강조로들 기자나. 네. 그 다음에 취재진. 네. 취재진 뿐만 아니고. 네. 병사들도. 예. 아, 그때가 이제 야채나 딸기 같은 과일 수확철이 때가 일부. 예. 그래가지고 딸기를 갖다가 강주 그 외곽에. 그 딸기 재배하는 참 농민들이 바가지채로 목마를 때 먹으라고 주고 이런 또 눈물 겸 서로 간에 그 어려운 것 가운데서 하는 장면들도 기자들의 그 취재 일기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네. 예, 자 조금 치십시오. 내가 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길게는 하지 않을 건데 우리 최대인 정말 힘든 상황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들 네 조금만 참으시고 지금 아주 그 뭐 고성능 저희 그 비장의 소니 캠코더로 제가 보통 요새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거로 백업 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보시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예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 조금만 참아주시고 제가 내일부터는 저건 뒤져가지고 마이크고 뭐고 이제는 간이 마이크 이런 거 안 사용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최종원 대인님 예 네. 마지막 피치를 올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거기서 도로경계를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그 맞이하게 된 게 이제 D-Day죠. 결국은 작전한 진압 작전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그 저희가 막 한 잠을 못 자고 이제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26일 날. 예. 예, 26일 날 밤에. 예. 그럼 27일 날만 한 시가 넘었을 겁니다. 자, 그때 저희가 광주시의 지리를 모를까봐 그 당시 이제 그 경찰들이 이제 다 도망쳤다고 들었는데, 예, 그래도. 또 그 경찰 한 분이 사복을 입고 왔습니다. 네네. 그 저희한테 이제 지형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리 설명을.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가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이소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방사거리에 있는 3층 건물이었고, 3소대가, 예. 이제 알투시 소대장이었습니다. 알투시 17기였는데. 아, 예. 그 알투시 소장이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안 됐다 하시네. 참에 그 참 그 지적이었는데요. 예. 어쨌든 그 3소대는 그 호남 전기를 점령하게 돼 있었습니다. 아 예, 그쪽에. 예. 예. 그다음에 1소대는 저희가 중대본부가 그 우산동 그 이제 우산동 호남 전기 우산동 방향에 있습니다. 예예. 예. 우산동 방향 입구 앞에 있는 사진관 건물에 이제 1소대가 점령하고요. 예. 저희 이제 저는 이제 화기소대와 함께 본부는 그 맞은편에 이제 아, 그 당시에 시장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노점상 같이 이렇게 쫙 퍼진 그 시장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송을 좀 해봤는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자리요. 거기 이제 2층에 있는데 막 농협이었던가 그것이 있는데 거기 2층에 이제
중대본부와 화기소대가 같이 이제 해서 4개가 이제 배치됐습니다. 자, 배치되는데 제일 멀었던 곳은 서방사거리였습니다. 예, 예. 우리 중대로 봐서는. 네. 그 서방사거리까지 이제 안내를 해서 이제 이소대장하고 같이. 예. 저 중대본부하고 같이 갔다가. 예. 배치시켜놓고. 네. 이제 그 옥상을 점령해서 보니까. 네. 옥상을 점령해서 보니까, 하늘에. 예. 헬리콥터인지 연락기인지 L19 같은 연락기인지 헬리콥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 기억은 잘 안 하는데 비행기가 예, 그게 떠와갖고서 삐라를 뿌리면서 네. 뭔가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잘 안 들리지만 아. 죽이신가 저 안쪽이죠 더 예. 그런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소대장이 주대에 총 한 번도 못 쐈습니다 뭐 그러길래 고청을 딱 합니다.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예, 예. 어디다 고청해? 예, 예. 너한테 아, 사기하구나? 아. 얘기했지요. 아 예. 그래서 꾸짖었습니다 제가. 아 예 대단하십니다. 아 참 자격명령은요. 예. 5월 21일 날 포병학교에 있을 때 예. 그때 저녁 때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사격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대대로부터. 어떤 것이었냐고요. 상대방이 사격을 해오면은 대응사격을 하라. 대응사격을 할 때 하반신을 쏘라 했습니다. 하반신을 쏘라. 그러니까 하반신 쏘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였냐면 죽이지는 말아라. 상처만 입혀서 제압을 시켜라. 이 뜻이었는데 물론 사격하다 보면 하반신 맞는 것이 아니라 뭐 단도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떻든 그 당시에는 자위권 명령이 바로 상대방이 사격을 하면 대응사격을 해서 제압하되 하반신을 조준해서 사격하였습니다. 제가 광주 사태 내내 있는 기간에 사격명령이라면 그거밖에 못 들었습니다. 예, 잠깐 그것까지 하고. 네. 제가 지금 보충 자료가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지금 24단 이 중대나리님 증언이 참 중요한 게 그 헬리콥터 같은 거, 그게 비행기인지 그게 빙빙 돌고 있을 때 그 비행기는 그렇게 빙빙 못 돕니다. 근데 26일, 27일 상황에 이게 저 광주 5.18 탈북자 증언에 본래 김명국이 가명 김명국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전에 채널A 나온 사람이 쓴 오리지널 책입니다. 그게 보면은 내가 읽어드릴게요. 예. 그때 광주 쪽의 상공에서는 헬리콥터가 여러 번 순회하면서 봉기군들을 향해 투항하라는 식의 방송을 하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26일과 27일 새벽 2시까지는 있던 장소에서 머물면서 조장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조장의. 조장이 숨이 차게 뛰어와서 하는 말이 긴급 기동을 해야 한다며 출발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예, 읽거든요. 아, 도피탈출이 하는 거 이제. 예, 도피탈출. 예. 그 다음, 자, 한번 읽어보고 논평을 해 주십시오. 다 읽겠습니다. 그때 조장이 하는 말이 이제부터 경산 상줄길을 따라 들어가야 한다며 하던 말이 생각난다. 행군 도중에 부조장이 이제부터 우리는 유격전을 벌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조가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아침 6시경이었는데 이게 27일 6시경입니다. 네. 아침 6시경인데 무기를 휴대한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곳을 지나 산속으로 들어가고 뒤에서는 총소리가 자지러지게 나는 것이었다. 대장이 산으로 들어오는 봉기군을 마지막까지 맞이해야 한다면서 있다 보니까 국군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었어. 그때 우리 쪽에서 국군을 먼저 발견하였는데 우리가 위치한 200m 정도 되는 곳에서 봉기군을 포위하러 들어오는 특전사 부대원들이 수십 명 정도 불시에 나타나자 조장이 사격 명령을 내렸는데 사격하라는 소리와 함께 요란한 총소리가 산골짜기를 메웠어. 나도 그때 세 명의 국군을 쏘았는데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때 쓰러진 국군 병사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그 산이 그쪽 산지에 산이. 네. 그 27일 날에 제가 들어갈 때 아침 5시 반경 이제 시내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시간에
자, 시내 안쪽에서는 간헐적으로 술탄 터지는 소리, 또 그 연발 사격되는 숨소리, 다음 간헐적으로 총소리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좀 서방사거리, 그러니까 서방사거리라고 한 지역을 보시면은 그 광주 전남 노총으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지요.